교사 한 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2월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어 걷게 했다는 것.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풀밭을 걸을 땐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새싹을 이제 안 밟으려고 앞꿈치나 뒤꿈치로 걷게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 때 잠깐 줄 설 때 서너 걸음 앞꿈치로 서너 걸음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칠판에 붙인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칠판에 붙어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저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왠지 캐릭터를 한쪽에 붙여놓고 마침 그 한쪽에 빨간색 노란색 지체에 붙어있어서 축구 심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저기 애들한테 영어 한다 하시고 레드카드 옐로우카드 하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공책 안 가져온 친구들 레드카드네 하면서인지 그 이름표 같은 것을 올렸어요. 예. 2021년 4월 그날은 현수가 물병을 계속 구기며 수업을 방해했고 선생님은 호랑이 캐릭터 옆에 현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남겨서 지도를 하고 보냈는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잔뜩 화난 목소리로 9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지금 당장 학교로 갈 거예요. 현수 엄마는 곧장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그 어머님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건 체벌이다. 이렇게 교감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이것은 교육의 일환에도 있는 거다. 수업의 일환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색연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 해가지고 아이를 창피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제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가고 내 혈관 막혀버리고 해가지고 2주 정도 학교를 못 나왔죠. 이후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 협의 안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 실시해 주겠다.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도 우리 상담 전문가가 있으니까 상담 실시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해달라 해서 교체는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협의를 하면 못 기다려요. 그날 그냥 교육청 가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20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은 교체됐고 선생님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학부모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하셨으니까요. 그 신고를 한 거죠. 아이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디가 아픈가요? 네, 아파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학부모 측이 보내온 아이의 진단서입니다. 이 일로 현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대해 교사 측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21일이거든요. 근데 그 진단서가 발행된 날은 10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연 4월 달 그 행위와 10월 달에 발행된 진단서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현수 엄마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으로 몇 살이에요? 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는 아웃이잖아요.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그럼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 색깔도 문제고 이거는 졸업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카드만 줬어요, 선생님이. 남겨서 애들을 청소를 시켰죠. 호랑이 캐릭터로 촉발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유예로 끝났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버린 것. 이렇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해 1,5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는 까치발로 아이를 걷게 했다는 건으로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아니 예쁜 호랑이 캐릭터가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름표 갖다 붙여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진짜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먼저 이혜숙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1차 수사기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해서. 의결서 전수 합동 의결서 의사 진단서 그다음에 교육청 자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합동 의견서는 뭔가요? 저희들이 자문 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문서 자치단체에다가. 경찰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회의 내용입니다. 레드카드 그림 옆에 아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정서학대 판단함. 정서학대로 판단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이 아동학대 사건을 한 2년 했는데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와요. 이것도 이 단계까지 해도 학대구나라고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죠. 달리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그 잡대를 대시면 물음표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담당 검사 역시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문하는 역할만 해요. 아, 우리는 의리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전달받은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냐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형국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 동안 6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교사 수가 2016년부터 급증해 최근 5년 사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에서는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아동학대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게 아동학대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이 나쁘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혼육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용하는 어휘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연결을 짓기도 하고 아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수업시간 휴대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학생에게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취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보내온 제보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딸이 죽은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단번에 통과해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바르고 법대로만 살던 딸이었기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교사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딸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을 만나봤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올린 민원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님은 전혀 막 선생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저희 쪽으로 전화 걸고 남부교육청에도 전화를 하고 신고 내용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테이플러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시킷을 준비물로 들고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안 들고 온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이제 손들으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가 이제 손드는데 얘한테 먼저 안 줬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욕설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듣고서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설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복도 나가 있으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 학대 혐의 중에는 반성문에 관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선생님이 또 남겨가지고 반성문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하셨다. 솔직히 뭐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당시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을 신고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인지 즉시 먼저 신고를 하게끔 학교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침을 받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는 이제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한번 사전 조사를 나온다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없이 바로 이게 신고가 돼버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했던 휴가. 그동안 선생님은 고립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헤쳐나갈 에너지도 돈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그만 포기하고 쉬고 싶습니다. 6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는 선생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상이 아이락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가 그랬으니까. 정말 이 일이 선생님 혼자 짊어져야 할 멍에였을까요? 올해로 교직 경력 20년 차 최윤정 선생님. 손발이 떨려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불안을 좀 눌러주는 진정제 같은 건데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려서 먹었어요. 지금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총 6건의 고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이 정후에게 책상을 던졌다는 것. 넘어진 책상을 세우게도 했다는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정후가 다른 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말에 교실로 달려갔다는 선생님. 당시 정후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아이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뭐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가 떼어놓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뭐 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뭔가 다른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좀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넘어뜨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선생님은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을 넘어뜨렸을 뿐 정후에게 책상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를 직접 만나 고소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4월 12일 날은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아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했어요. 너무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제가 화가 나서 책상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책상을 찼어요라든지 아니면 던졌어요 둘 중에 그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5건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선생님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고소 전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아, 난 잘못하면 고소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찾아오셨을 때는 얘기 좀 하시게요! 이러신 거죠. 무서워서 교실을 피했고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번갈아서. 근데 그 전화의 발신자 이름만 떠도 너무 떨려가지고 전화를 계속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고소를 하신 거죠.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보시죠 라고 하시던지 저랑 통화를 하시죠 라고 하셨던지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해봐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현재 학부모는 형사고소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정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제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인정까지 바라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그냥 조금 어머님 생각하시니 과했나 보다. 그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래, 나는 아동학대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래,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것 같아요, 그 검찰에. 혼자 해주시려고.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 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을 받는 거는 맞지 않나요? 하지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상대 측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지금 법적 대응은 온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재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사에게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민원까지를 다 떠넘기려고 하는가.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 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 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금이수로 사건으로 인해서 애들이 정말 방치 아닌 방치가 돼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애들 그 스물 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해자겠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지. 수사에 소송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선생님. 언제쯤 웃으며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